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크렘입니다. 저는 터키인 있고 이스탄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가장 소중한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언젠가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6.25 전쟁에 참전하셨을 때 전사하신 저희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묘로 방문하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꼭 한번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국의 문화를 배워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어렵게 사는 제 상황에서 한국에 가는 것은 무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하게 지인이라는 한국 사람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몇몇 사이트에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적어놨었는데 지연이는 그 글을 보고 제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본인이 토끼에 관심이 많으며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 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만나게 됐고 지연이는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저는 지연이, 지연이 가족들과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으나 진심으로 우정을 나눴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온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편지지? 하며 편지 봉투를 열었을 때 봉투 속에는 한국행으로 예약된 제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바로 지연이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가족이 제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돌아가라며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달라는 말은 덧붙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게 해준 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족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 곳곳에 데려가 주셨고 저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부산 유엔 묘지에도 함께 방문해 그곳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지연이와 그 가족들은 그동안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던 제 꿈을 실현시켜줬습니다. 지연이는 단지 제 베스트 한국인 친구가 아닙니다. 지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친구입니다. 지연씨, 제 꿈을 이루어주셔서 고맙습니다.